우리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뭐야? 어? 우리가 저번에 이제 짰었던 어? 그게 정확한 내용이 뭐였었어? 난 그때 없어가지고. 30분마다 타야 되는 걸 갈아서 타야 돼. 걷다가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타다가 딱 지금 뭐 타고 가실 생각이에요? 버스를 탈 거예요. 이러면 버스를 타고 가평까지 가는 거지. 그렇지, 기아얇은 여행이고. 어 좋다, 기아얇은 여행. 기아얇은 여행 좋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서 팔랑귀. 팔랑귀로 가자. 팔랑귀. 어떠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 걸로 이제. 근데 그게 했는데. 한 분한테 물었을 때 30분이었지. 그렇지 그렇지. 30분만 이용할 수 있고 내려야 돼. 바로 바꿔야 돼.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우리끼리 넷이서 같이 다니고 막 스태프들 같이 타고 막 이러면 이게 너무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약간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처음부터 축하하면서 시작하면 또 기분이 좋잖아. 아 그래? 아 근데 사실 아, 진짜, 사실 우리 컨셉은 그 남이섬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닌 팔랑귀가 아, 그치. 우리의 그냥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그치, 그걸 따르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팔랑귀였으니까 누군가한테 뭐 전화를 내서 액티비티 뭘 좋아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 가는 건 또 어떤가? 오 괜찮은데? 어. 나 전화할 사람 있는데? 어, 뭐야 벌써? 주시원 누구랑 전화할 거야? 이거 또 처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바로 전화해? 바로 전화할 수 있지 진짜? 진짜? 누가 낸 거야? 아 얘가 액티비를 진짜 잘하는 애야. 오 설마 나야? 난 아니야. 어 흡세야. 우리가 오늘 액티비티를 하기로 했는데 뭐라는 게 좋을까? 나는 뭐 클라이밍이나 사격 그리고 꼭 액티비티여야 돼? 체험 학습도 되고 보드게임 카페도 되고 오케이, 아 그럼 끊어볼게 어, 어. 그러면은 일단 너 친구가 클라이밍, 사격 이런 쪽을 얘기를 했으니까 세호 형한테 한번 전화해. 오 진짜 여쭤봐봐. 아 근데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쭤봐봐. 세호 형 액티비티 뭐 좋아하시냐고 서울에. 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 되겠지? 아니 형 혹시 죄송한데 저희 촬영 중인데 이러면서 얘기해요. 형 여기 통화 되세요 이렇게. 열으셨다. 세호 형 어젠가 그저께도 통화했거든. 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너무 아침이긴 해. 연예인한테 이 시간은 그치. 녹화하거나 아침이거나 없네 없네. 아 그래야겠다. 없다. 아. 그럼 너도 한번 전화해봐. 없어. 나도 그랬어. 아,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려놨잖아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근데. 나 진짜 전화할 사람이 없네. 우리 진짜 아는 사람이 없다. 야 남산 갈래? 아니 남산 타고 갈래? 난 좋아. 근데 뭔데 의지로? 우리 의지가 아니야. 우리 팔랑귀야. 아니면 아니, 우리끼리도 지금... 팔랑귀인 거야 지금. 우리끼리도 팔랑귀인 거야. 아, 야 우리 그럼 하이브를 돌자. 하이브를 돌고 여기도 촬영 직업... 여기도 촬영 허가 받아야 돼. 네? 여기도 촬영 허가 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직원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물어보고 아. 그 사람의 그걸로 가자. 진짜 불평 불만 없이 진짜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서울 근교에서 그래. 뭐 우리 남양주 하고 싶은데 뭘 좋아하냐? 가자. 야, 그 대신 그냥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몇 번째 만나는 사람? 두 번째 만나는 사람? 아니, 세 번째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면 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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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만나는 세 명랑 다 물어보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자. 아니. 안 돼? 랜덤 해야 돼. 우리는 팔랑귀야. 그럼 우리 선택의 의지가 없어. 아니야, 한 번밖에 없어.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오케이, 가자. 가자. 인생 한 번이야. 한 번이야. 받아 그거. 받으면 돼. 여보세요? 지수야. 네 형, 지금 저희가 촬영 중인데 저희가 오늘 액티비티를 하는 컨셉이거든요, 형. 아, 그러냐? 그래서 혹시 형이 하고 싶었던 거나 평소에 하시는 거. 평소에 하시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서. 형님, 네. 네 형. 액티비티라고 하면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클라이밍. 오케이. 아니 저희가 형한테 추천 받아서 가는 거여서 클라이밍 하러 가겠습니다 형. 형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네, 바로 가야 돼요. 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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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형 나중에 또 연락 드릴게요. 네 형. 야 우리가 시간이 진짜 없어. 그래 빨리 가야 돼. 그래 렛츠고 합시다. 렛츠고. 갈게요. 네 고고. 오케이 이제 잘 했습니다.
어, 밝다 날씨 밝다. 어, 날씨 너무 좋다. 딱 클라이밍하기 좋은 날이고. 야, 액티비티 드라이브. 좋다, 좋다. 경환님은 2시간 동안 계속 운전해. 너무 힘들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할게요. 네. 네, 주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그 클라이밍 하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아, 지금 저희가 갑자기 저희도 대관이 방금 잡혀가지고 그게 저희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촬영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도 그때는 이용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걸, 아, 그게 우리 그거를 모르는 척 그냥 해달라고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다시 저희가 그 대관한 사람이 저인데요. 혹시 아, 네, 혹시 그거를 좀 모르는 척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다시 전화 건다고. 아니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것도 살리자.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살려. 다시 시작. 제가 주문 잘못해서 아니 아니요, 운전. 아니, 나 형 형 형 할 수 있어. 형 운전한 사람 말고 지금 한국 사람 형밖에 없어요. 이럴 때만 그건 상 아니 그건 와. 상관이 없는데 네가 할 수 있어. 저 한 번 해줘. 나 진짜 나. 야 빨리 전화 걸어봐 빨리. 가기 전에 빨리 허락 맡아야 돼. 나 식당 가면 주문 잘 못한단 말이야. 잘하잖아.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러면. 아 그거 소주만 잘해. 왜 눈 안 마주치잖아. 네, 잠시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혹시 클라이밍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유튜브 촬영을 네. 해도 될까요? 어, 네, 촬영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러면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 얼마나 걸려? 아, 5분.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적으로! 와, 와 극적으로! 착하시네요. 어, 촬영까지 된다고 하십니다. 와, 진짜! 야, 사장님 너무 착해서 그래요. 연기를 되게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연기를 되게 잘하죠.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잖아. 아. 아. 역시 방송은 방송이야. 아, 아. 방송 잘하시네. 역시 거짓말쟁이다. 아, 당황스럽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클라이밍 하는 곳입니다. 나다다디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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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타락했어요. 일단 여기 매달리는 것부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야. 할 수 있어. 할 수 못 할 것 같다 이거. 할 수 있어. 아까 저기 밟으시는데 좋아요? 아니야 처음에 다리를 한쪽으로 떼고 시작하셨어. 어, 진짜로? 어. 이렇게? 와 저렇게 매달릴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우 귀엽다. 야. 되게 없어 보였어. 하나 둘 셋 올려 발. 하나 둘 셋. 오케이 시작. 한 오케이 시작. 한 야, 오케이, 이게 안 잡혀. 야, 성진이야? 어. 야, 왜 아까 너네. 왜 아까 주셔 없어서? 왜 주시면 안 줬어요? 자꾸 뒤에 주셔. 와. 어, 자꾸. 예, 에스쿱스 가자. 우와. 어, 그렇게 시작하셨어 아까. 와. 와, 와 안 되는구나. 안 오케이, 주연. 여기 잡는 게 어. 힘들어. 이렇게 잡는 게. 진짜? 나 잡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내가. 시작. 오, 아, 어, 오 예, 뭐야, 올리고 뭐야, 올리고. 이게, 시작. 안 된 것 같은데. 진짜로? 해봐봐, 정아. 와 이거 아, 안 잡혀. 잘 잡았어, 근데. 어, 이거 한번 어, 해보자. 어. 아 그러네. 어, 어려워. 오케이 하나 둘 셋 발. 야, 너 너는 슈아 욕할 게 못 돼. 야, 너 너는 슈아 욕할 게 못 돼. 야, 올라갔네. 저쪽 밟으셨다. 아까 이쪽 이쪽. 어. 우와. 우와. 왼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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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 오! 올라가. 왼발 한 번 더 밟고. 위에 올 더 밟고. 잠깐만. 어디 있지? 왼발 왼발. 으아! 아. 됐어, 됐어. 아. 우와! 됐어, 됐어. 된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진짜, 진짜. 오케이. 아, 나 왜? 성공. 어. 너네 제일 늦게 성공하는 애들이 박수 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너... 오케이. 슈아 성공. 힘으로 가. 오케이. 힘으로 가. 문중이. 힘으로 가. 문중이한테 달렸다. 이렇게 잡으면 돼? 아까 이렇게 잡았어? 난 이렇게 잡아. 뭐든 편한 대로. 이렇게? 어, 시작! 이거 진 건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아, 진 건데. 잠깐만.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지금. 발 떼면 끝이야.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시작! 오케이. 준이가. 준이가 밥 사는 걸로 오케이. 하고 우리 다음 레벨 가보자. 다음 레벨. 아, 아쉽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와. 클라이밍은 아. 또 여쭤봐. 뭘? 서울에서 어. 갈 오케이, 만한 오케이, 곳. 오케이. 저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 네.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제가 가고 싶은 곳. 네. 네. 강장. 가까운 데로 서울 등교. 강장. 아, 가까운 곳이잖아요. 말하면 네. 정확히 가시는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어디든 진짜 가고 싶은 곳. 좋은 곳. 진짜 가고 싶은 곳. 날씨가 좋으니까. 네. 석촌호수?
석촌호수. 오케이. 석촌호수 가고 싶었어 나. 감사합니다. 맥주 한 잔. 맥주. 어 맥주까지. 오케이. 맥주 한 잔.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한번 용동이 한번 저도 불러줘. 석촌호수가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한 30분 걸릴 거야. 40분. 50분 걸리네. 아 50분 걸려? 뒤에서 바라보는 정한이 형 운전하는 모습. 그렇지 그렇지 이제 가야지. 야 근데 우리 노래라도 좀 틀면서 가면 되냐 우리 노래? 어 틀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멘트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 삼행시 게임으로 가자. 오케이 어. 삼행시 가자. 삼행시를 석촌호수 가자. 아니 그걸 한 글자씩 가자. 어때? 그래. 사행시 한 글자씩 해서 완성시키는 거야. 너무 어려운지 않아요? 자 정한이부터 석. 아 성민이가 왜 안 보이지? 촌. 촌에 농사지으러 갔나? 호. 호시드 프레하는데 그러면? 수. 마지막에 해줄까? 원래 상행시 마지막이야. 순영이잖아. 호시가 뭐야. 정업계. 역시 잘 웃어준다. 그냥 착하다 진짜. 그냥 해준다. 오케이 에스쿱스 안 웃기니까 쿱스가 잘하니까 그럼 쿱스랑 혼자 한번 가보자. 노가리로. 노가리. 하나 둘 셋 노. 노. 노랗게 물들었네. 하나 둘 셋 가. 가. 가을도 아닌데 말이지. 하나 둘 셋 리. 어 리상해. 망했어. 그건 주시면 망했어. 야 저기 저거 노가리 보고 나한테 시켰구나. 그렇지. 아~ 바로 왔지. 어? 그리고 갑자기 왜 노가리 하는지. 난 갑자기 내가 생각할 드는 게 없어. 옆에 봤는데 노가리 딱 보이네. 맞아 맞아. 노가리 앤 만두. 어? 아니 보완할 점 MBTI 2인 사람을 껴서 가야 된다. 아이들만 가기에는 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좋은 점은 좀 예측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없는 걸 없었던 걸 해볼 수 있다. 근데 나는 여행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같이 다니는 사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맞아. 중요한 것 같아. 뭘 하던. 너 그래서 민규랑 세부 갔을 때 안 좋다고 했구나. 나 너무 좋았어. 민규랑 너무 좋았어. 민규랑 너 다시 가기 싫다며. 우리 또 가기로 했어. 근데 안 갔잖아 몇 년 동안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어야 가지 바보야. 음모론. 나는 여행 가면 좀 그게 있어. 한 장소에 20분 이상 못 있어. 어? 계속 갔고? 그래서 그래. 내가 만약 강릉으로 오늘 간다 치면 강릉에 있는 명소를 거의 다 가 하루 만에. 그러니까 20분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 나는 풍경 보고 얘기 아니라 커피 다 마시면 나가야 돼. 어 나는 안돼 휴화 감성이야? 나랑 너무 난 좀 여유를 즐기고 나 진짜 빠르게 다 가 그냥. 근데 나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휴화 나 쿱스 같은 느낌이야. 둘 다 상관없어. 나는 그 하루에 뭐 할지는 대충 정해놓는데 그 한 장소가 너무 괜찮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있고 그런 스타일. 난 앉아 있다가 검색을 해. 근처에 뭐 또 괜찮은 데 있으면 거기서 커피 다 마셨다? 일어나서 가는 거야 그냥. 맞아.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투어 패키지 있잖아. 나랑 진짜 안 맞아. 난 근데 그런 게 좋아. 난 투어 패키지는 안 맞아. 난 내가 즉흥적으로 가고 싶은 데 가야 돼. 아, 그치. 아, 나는 그렇게 그냥 짜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 그래, 그게 잘 맞는 사람들이 또 있어. 나는 보통 여행 가면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공간도 석촌호수에 뭐 있대. 이거 그럼 밥 먹고 여기 갈까? 이렇게 다 계속 정해. 그럼 빨리 정해봐. 내가 정한 우리 여행은 사장님 우리 패키지는 그게 아니라니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 맞다. 맞네. 다들 도착했습니다. 아 밝게 좋아요. 도착했습니다. Let's go. 와 여기서 맥주 먹는 것도 처음이다. 감성 있지 그치? 슈아 이런 감성 좋아해? 너무 좋아하지. 석촌호수 맥주 감성이야? 근데 여기 맥주 먹는 사람 있어? 어, 뭐 있지 않을까? 돗자리 피고도 뭐 먹고 하지 아니면 않을까? 아니면 카페 약간 이런 데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드시는 분도 많을 거. 근데 편의점에서 그럼 맥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의점 맥주 마실 거야? 가게 들어가서 먹자. 가게가 맥주. 없어 여기 석촌호수에서는. 아 그래? 어 아쉽네. 편의점에서 사와서 이런 데 앉아서 먹는 거야. 준이가 빨리 뛰어갔다 와 편의점. 준이 이 카메라 들고. 아 저기 세븐일레븐. 거기? 저기 세븐일레븐. 어 그래 알겠어. 이렇게 준이 언능 브이로그처럼 갔다 와. 무슨 맥주? 형은 무알콜 맥주.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나도 무알콜 줘. 준아 뛰어갔다 와야 돼. 약간 뛰어? 긴박하게. 뛰어간다. 귀여워. 하나 둘 하나 둘. 허이 허이 허이. 이 감성이 좋은 날씨가 좋으니까 좋다 기분이. 그치 그치. 다들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풍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으십니다. 그 생각을 하시겠니?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 빨리 뛰어갔다 오라고 했는데 왜 안 뛰어오는 거야? 하나 뛰어오는 하나, 거지. 하나 오! 문정이? 다 뛰어왔어요. 아 뭐 만들어 오느라 늦었구나. 어 아, 뭐야 치킨? 여기 저길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 어때 우리?
좋아. 아, 그냥 이걸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우리가 어디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자. 그럴까? 어, 가자. 에스쿱스. 어디 가서 뭐? 저기 앉아 있는 시민분들한테. 아, 나한테 진짜 안 맞아. 이게 진짜 확실히 이게 여행이야. 어. 형, 근데 조슈지는? 조슈가 어디 갔어요? 아니, 수아가 와야지 갈 텐데. 아니, 일단 물어보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은 1번인 분들한테 물어봐봐. 나 못해. 왜 나 자꾸 나야? 너가 좀 해. 난 전화 통화했잖아. 알겠어. 그럼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어. 그래. 내려갑시다. 일단 그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까? 이제 뭘 세우자. 우리 석탄호수에 왔어. 이제 맥주를 마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맥주를 마시러 가달라고 해서 여기로 온 거잖아. 이제 맥주를 어디서 마실지.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 내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촬영하고 싶은 사람 한번 물어볼까? 진짜? 아니, 인터뷰 가능하신 분 이렇게. 내가 전화했고. 맥주 사 먹는. 인터뷰 가능하신 분.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 분 있어요? 인터뷰 가능해요? 이쪽으로 와주시면. 흔쾌히. 네. 흔쾌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도 가능합니다. 네. 아, 네. 여기 앉으시면.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어떤 컨텐츠냐면 여행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어떨까를 좀 저희끼리 체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물어물어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라이밍을 하러 갔다가 이제 클라이밍 직원분께서 이제 석촌호수 가서 해달라고 하셨고 마셔라. 그래서 지금 우리 또 만났는데 약간 이런 진짜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행. 약간 어떤 거 같아요? 전 좋아요. 근데 왜냐 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일단 그럼 제가 필요한 건 맥주 그 다음에 어딜 갈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지금?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 20분 동안 오른쪽으로 걷다가 그 자리에서 맥주를 마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네. 한 5분 동안 힘드시니까 5분 정도 걸으시다가 5분 정도 걷다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 스팟에서 찍고 우정 사진 찍고 맥주 한 잔 다 하고 빠르게 기도하시고. 오케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5분 동안 왼쪽으로 갔다가 저희가 맥주를 스팟 좋은 데에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여행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가겠습니다. 이제 5분을 여유를 가지면서 건넙시다. 이영지에 나온 사람이잖아. 뭐라고? 이영지에 나온 사람. 아, 너 그걸로 많이 유명했으니까. 야, 영지가 너한테 도움을 많이 줬네. 영지 고맙다, 야. 좋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이게 여행인 거야. 봐봐, 좋지? 너무 좋은데? 아까 전에 드라이브 하는 시간 아깝다고 막 이거 다 생각 안 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됐어. 그래. 마음을 아까 너가 말했잖아. 마음을 열어라. 열어야 됐어. 내가 너무 드라이브도 열어라. 문 열어. 문 열어. 문장가. 야, 1번으로 딱 지난 거 같은데? 그래, 여기 앉자. 여기 앉아서 딱 맥주 마시면 될 거 같아. 거기 앞에, 거기. 저기. 됐다. 자, 이제 준이 이제 맥주를 마셔볼까, 우리 같이? 준이가 앉을 데가 없네. 응. 앉아. 야, 형 앉아. 응, 일로 와. 땡겨. 앉아. 우리 맥주를 한번 마셔볼까? 그래. 너무 시원해. 오케이, 다 같이 우리. 짠을 한번 할까요? 짠 한번 사진 찍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음료수 같은 느낌 아니야? 짠 할까? 미안하다. 야, 근데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좀 이따 이거 다 먹고 물어봐야지 사람들한테. 그치. 여쭤볼 사람은 많다, 야. 쿱스 확실히 한 군데 오랫동안 못 있네. 나. 쇼야, 게스트 한번 또 해봐. 한번 서울.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잘한다. 조슈 잘한다. 자, 잘한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이쪽이 앉으시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혹시 저희가 누구신지 아세요? 아, 여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고잉 세븐틴 아세요? 네. 지금 고잉 세븐틴 촬영 중인데. 네, 촬영 중인데. 저희가 여행사 에요. 지금 여행사에서 나왔는데. 평소에 여행 어떻게 하세요? 즉흥적으로. 남이 그건 되게 잘 맞고 우리랑 잘 맞게. 남이 시키는 여행 어때요? 정해주는 거야. 정해주는. 네. 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너 오늘 저녁은 뭐 칼국수 먹어 이러면 또 칼국수 먹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걸로 하루를 보내보는 그런 여행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오히려. 그러면. 일단 모셨으니까 이따가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해요. 뭐 드실 거예요 오늘 저녁?
정해주세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아, 저희가 정해드리고 정해. 네. 오케이. 오, 여기서 바로 여행. 오, 바로 갔네? 재밌겠다. 닭갈비. 어, 닭갈비 생각났어. 닭갈비. 닭갈비. 머리가 빨갛잖아요. 닭갈비 차원적이다. 그럼 마지막 볶음밥까지 뭐 먹어야 돼요? 아, 당연하다. 네. 닭갈비 먹고 볶음밥까지. 저희도 정해주세요. 곱창 드셔도 돼요. 곱창. 오케이. 아유, 곱창. 돼지곱창 어떤 뭐 곱창 정골도 있고 곱창 정골 막 구이 곱창집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드시고 네 뭐 추천하시는 데 있으면 거기로 가야 돼요. 별미곱창 별미곱창? 오 네 별미곱창 처음 오는 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하러 가세요? 계획이 없어. 아 그냥 걸으셨는 거구나. 하나 정해드려. 아 오케이. 시키 해야 돼. 오케이 어. 정해줄게요. 아. 좀 걷다가 우정 사진 찍고 뭐 인스타 사진 찍고 밥 먹고 아까 전에 닭갈비 먹고 나서 소주 한 잔해. 닭갈비 소주 한 마무리.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카메라에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별미곱창 갈게요. 네, 별미곱창. 네. 자 이제 렛츠고. 살짝 앉아있을까 우리? 아, 좀만 더 걸을까? 아, 좀 걸을까? 좀 더 걸어도 되지. 어. 야 다음 물어볼 질문은 이거죠. 석촌호수공원에서 뭘 하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쪽에 물어봐도 아, 될 것 같았어. 어떻게 물어봐? 아, 왼쪽. 저쪽으로 가세요. 지금 인터뷰를 너무 하고 싶은 분이 계셔가지고. 어, 그럼 한번 너가 네. 여쭤봐봐. 해주실까?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능하세요? 인터뷰? 네.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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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셔도 되는데. 네. 네. 이거 모자이크 해드릴까요? 그냥 나갈까요? 어, 그냥 나가도 괜찮아요. 정확히 그럼 이거 정확히. 저희가요. 저희가. 어 약간 팔랑기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 저희 네. 진짜 여기 한 10분 정도 더 걸을 건데 네. 뭐 할까요? 아 10분 정도 뭐 가면서 조슈아가 물구나무를 서면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그런 거 시켜도 돼요.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뭐. 아 그럼 주로 여기 연인분들끼리 많이 오시니까 어, 네. 활동 뭐 오케이 같이 손 잡으시고 아 넷이서 네 커플 사진 찍고 오케이 네. 아 오케이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즉흥적이고 진짜. 너무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손 잡고 걷기 되게 좋아요. 넷이서 아, 저희가 손 잡고 걸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둘둘씩 둘둘씩 둘둘 짝을 만들어 아니 둘둘 만들어 아니 넷이 그냥 짝을 만들어주세요. 아 짝이요? 네 아 지금 패션이 어, 이게 청청 네. 너무 청청. 잘 어울리시고 오케이, 청청. 일로 와라 청청 이렇게 또 난 색깔 잘 어울리시고 일로 와라 오케이 커플 같아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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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많이 잘 살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커플 사진 찍어야 돼 우리. 아 지금 깍지로 껴야 돼? 깍지로 껴야지. 나 이렇게 아, 이렇게 잡을게. 아, 팔짱. 그치. 아 그치. 아니지. 아 커플은 이렇게. 아니야.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여행 패키지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느낌은 어때요? 마음대로 해라. 야, 야, 알겠어. 마음대로 해라. 알겠어. 알겠어. 야, 네 마음대로 해. 아니, 왜 지금 집에 가지 왜? 왜? 왜 마음대로 하고 집에 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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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여행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 너무 좋아. 준아, 나 한 번만 찍어줘. 아, 너무 그거? 싫을 것 같아. 아. 어서 와. 내가 멘트를 해야지. 오 마이 갓. 아, 너무 싫어. 녹화 안 했어요. 다시 할게. 근데 손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다음 사람 만날 때까지. 아 다음 사람 만날 때까지? 아. 자 우리도 이상한데. 누나 민망해 하지 마.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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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애기들 어때? 단체 애기들. 오 운동하시나 봐. 야 가위바위보 진 사람 따라가기 어때? 좋아. 여기 한번 모여서 그럼. 네 인터뷰 한 번만. 잠깐. 마이크 한 번만 누가 몇만. 아, 여기 통로를 다 막으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럼? 여쭤보세요, 네. 야, 한번 너가 한번 여쭤봐. 준이 한 번. 그러니까 저희가 팔랑기 여행을 하고 있어요. 네. 팔랑기 여행이 뭐냐면 동안이 있어서 너무 좋아. 시민분들이 추천해 주는 대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만났으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석촌호수공원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운동만 하는 거 아, 뛰어요. 뛰어요. 런닝 같이 뛰자고요? 네 팔랑기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12분이요 15분? 나는 15분 못 뛰는데 빨리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크게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우리 그러면 차 있는 곳까지 뛰어가서 거기서 타고 곱창 먹으러 가자 안녕하기로 좋아, 합시다 가자 네
천천히 천천히. 자, 하나, 둘, 하나, 둘, 에스, 둘. 와, 진짜 이거. 좋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자, 이거 청춘이지. 이거 바로 청춘이다. 야, 이게 맞아? 자, 여튼, 요, 하나, 둘. 야, 진짜 잘 뛰어오네. 잘 뛴다. 뭐야? 이거 맞나 봐요. 야, 몇 바퀴 돼요, 맨날? 대박, 대박이야. 여섯 바퀴, 와. 오, 잘 드시네요. 대박이다. 네, 그냥 같이 찐다는 그런 명분. 이거 바로 청춘이야.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와, 우리 저 계단까지야. 와, 이렇게 세 바퀴 어떻게 뛰어? 그니까. 체력이 진짜 좋다. 오케이, 여기가 끝이네. 아이고, 아쉽다. 자, 좋아, 좋아. 자, 좋습니다. 오케이, 재밌었어. 오케이, 재밌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좋습니다. 두 바퀴 더 뛰어야 된다고요? 네. 와.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괜찮니? 어. 재밌네. 오랜만에 뛰네. 다들 파이팅 하시고. 다치지 말고. 배구 열심히 잘 하고요. 세븐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파이팅 파이팅. 근데 나는 좋았어. 재밌다. 좋았어. 진짜로 좋았어. 여섯 바퀴 뛰어야 됐었는데. 아니. 나 지금 무릎 아파. 무릎 아파.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아까 전에 추천해주신 별미곱창. 별미곱창. 곱창집을 한번 어떻게 가볼까요? 가보자. 네. 좋아요, 좋아요. 별미곱창. 와. 처음 와보네. 우리가 이제 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또 추천 받아야지. 무조건 그리고 시켜주시는 대로 먹는 거야. 맞아, 그치, 그치. 양도. 사장님. 사장님,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뭐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지금 주문해주시는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고기 양도 정해주셔야 돼요. 네, 추천해주고 싶은 건 더. 1년 동안 일하면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 막창이랑 양이랑 곱창 이렇게. 나 좋아요.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소주. 소주야. 네. 소주도 새로. 네. 그냥 가져다 주시고 싶은 네. 대로 가져다 주세요. 네. 아, 네. 저희는 네. 그대로. 네. 뭔가 네. 법까지도. 네. 굳이 콜라 안 주셔도 돼요. 가보자. 고추 하나 먹기. 고추 하나 먹기래. 안 내면 한 입. 한입. 반한입 반. 반. 안 내면 거 왜요? 오케이. 됐어. 와. 쌈장 찍어 먹어. 안 되지. 안 되지. 쌈장도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냥 반딱 물어. 오케이. 안 매울 것 같아. 안 매울 것 같아. 안 매울 것 같은데?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와, 와 맛있겠다. 사이 찍어야 돼. 우와, 냄새. 와, 맛있겠다. 고기는 다 익었고, 네. 와, 드실 때 고추에 싸서 간장 찍어서 고추향파랑 드신 거 맛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라고 했어. 맛있게 먹어야 돼. 오케이, 맛있게 먹어보자. 일단 정한이부터 맛있게 한번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겠어. 젓가락질을 못하네. 정한이가. 젓가락질 잘 못하는구나. 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와, 이거 맛있다. 아까 그 부분 진짜 잘 추천시킨 것 같아. 국물 정말 아까비 드리러 가셨을까? 다음 아까 우리? 하나, 둘, 셋, 짠. 잘못 찍었네, 사실. 자, 하나, 둘, 셋, 짠. 야, 오늘 재밌었다. 나 이 여행 좋은 거 같다. 그렇지. 어. 아, 너는 좋은 거 같다. 내 말만 들으면 너는 다 말 좀 잘 들어. 말 좀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거는 이 만약에 MBTI가 E라면 무조건 가능할 것 같은.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재밌었어. 혼자 하는 거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3명, 4명 같이 하는 거 우르르 해야 돼. 우르르 좋은 거 같아. 왜냐면 혼자 하면 연기 안 났을 때 옆에 친구들 한마디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다 같이 우리 캐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모여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나 사실 뭔가 다른 애는 조 두 조는 뻔할 것 같아. 뻔할 것 같아. 재미없어. 야, 솔직히 그렇게 여행 갈 거면 누구나 그냥 다 하플 가서 다 그냥 사진 찍고 좋은 데 사진 있어. 찍고 다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아, 근데 맞아. 우리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해서 너희가 아이디어를 잘 짰네. 네. 아이들은 너무 사렸어. 그치. 이 상품이 편한 거 하려고 해서 편한 거 하려고. 편하게 살면 안 되지. 네. 나는 우리 팀 중 우리 팀 아이디어가 제일 좋다고 봐. 오케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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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여기서 손수건 춤추면서 지나가면 좀 창피하죠? Hello my team. Hello my crew. 자, let's go. 뛰어가든가.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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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세븐, 일레븐, let's go. 간, 간다. 허이. 두근, 두근, 두근. 여기 생각보다 신호등 기네요. 간다. 자, 뛰어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